또 시조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. 시조, 어? 국악가수래요. 저 무대로 올라가세요. 국악가수분이에요. 우리 소방관가수분하고 같이 오셨나 봅니다. 아, 손미정님의 시조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모두들 많이 바쁘시죠?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아주 끼가 많고 대단하신 분들이 모이신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실은 끼가 많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서울하고 고양시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.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강의를 하는 그 강의는 예절 지도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또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시조창도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부르러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갑작스럽게 저한테 그냥 오라고 하더니 노래를 한 곡 불렀으면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죠, 그죠? 이렇게 좀 한복도 입고 또 언니들처럼 예쁘게 좀 하고 그렇게 왔으면 좋을 텐데 제가 부를 곡목은요 조선시대의 명기인 황진이가 시를 지은 청살리 벽계수야입니다. 자,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.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산하니 쉬어가면 어떠리. 청살리 이